39번부터 하면 되죠? 자, 문장 삽입 문제. 1, 2, 3, 4, 5 중에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Instead of that, say to them, I can't deal with them now, but what I can do is I can ask Brian to give you a hand and he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m. 일단 뭔 소리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네. 계속부터 해보면 일단 말아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대신에 나는 다룰 수 없다 지금 네, 대충 뭐 해석이 안 되면 뭔 얘기 하는 거라도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잠시만요. 시험 칠 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어떡해. 맞든 틀리든 뭐라도 얘기해줘 빨리.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설명해야 되니까 무슨 설명하고 있는, 설명해서 무슨 뭐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nstead of, 자 여기 문장 삽입에서 중요한 건 이것 얘들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용됐어요. instead of란 말이죠. 자. 그리고 네가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못 해석하고 있어. instead of 대신, that 그거 대신에. 저거 대신에. 그러니까 그거 대신 아까 그러니까 이 대신 앞에 나온 뭐겠지 지시 네.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신에 그러니까 뭔가 대신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이 행동과 상반되는 게 이 앞에 있겠지. 여기서 여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뭔가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과 상반된 게 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 대신에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I said to them, say to them. 걔들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지. 명령문인 것 같아. 그런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뭐라고 말하라 했냐면 I can't deal with that now. 야, 그것들을 다룰 수 없다. 그렇죠. 그거 지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처리가 못 하겠고요. But 그렇지만 what I can do is I can ask Brian to give you a hand. 그게 뭔 소리야? 브라이언에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브라이언에게 주고 안 주. 네, I can't deal with them now. 내가 지금은 그걸 처리 못 하겠고요. But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is 이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is I can ask Brian. 여기 사용된 것은 ask 이거니까 뭔 뜻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브라이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브라이언에게 뭐하라고? 여기 핸드의 뜻은 제출. 도움. 내가 브라이언한테 요청할 수 있을 때 뭐하라고? 당신에게 도움을 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리 못하고요. 지금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브라이언에게 당신에게 도움을 좀 브라이언한테 이 사람 도와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he에 대한 얘기 그 브라이언 브라이언 너의 것들
그리고 그는 뭐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설명할 수 있어야 누구에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지금은 처리를 못하고요. 하지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건 브라이언에게 얘기해서 당신들한테 도움을 좀 주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브라이언이 뭐 그 사람들이 뭐 아니면 그것들이겠지. 그것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일 수도 있어. 이거는 데미 사람 되고 사물 되기 때문에 몰라. 하여튼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할 거야. 브라이언이 대신 해줄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한 거죠. 맞아. Whenever you say what you can't do, say what you can do. 뭔 소리야? 언제는 제가 말한다가 더 할 수 없다. 나도가 할 수 있다. 계속. 네. 무엇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일단 whenever you say가 뭐야? 언제든지 넌 말한다. 오케이, 언제든지 말해라가 아니고요. 말한다. Whenever you say, 네가 말할 때마다야, 네가 말할 때마다. 어? 내가 중3 때부터 얘기했, 중2 때부터 얘기했지. 단문 해석이 너무 안 된다고. 어? 네가 말을 할 때마다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복합관계사야. 네가 말을 할 때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얘기? 의문사가 아니고요. 관계사지 관계사. 네가 무엇을 말할 때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네가 뭐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아, 나 이거 못 하겠는데 라고 말을 할 때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명령문이래요. Say what you can do. 말해라. 할 수 있다. 있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벌써 얘기하는 게 뭐냐,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절하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거절할 때 나 뭐 못하겠는데 라고 거절하지 말고 나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를 얘기하란 말이야.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좀 힘들어 라고 거절을 하라. 거절하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구나. 그니까 okay, 그 다음에 this ends a sentence on a positive note and has a much lower tendency to cause someone to challenge it. 긍정적인 노트의 문장의 뜻을 알 듯. 그리고 아 디스에 대한 얘기? 할 수 있다. 와 만족해. To cause 이런 얘기. 동물의 욕구죠? Tendency 이런 얘기. 경향성. 응? 경향성. 경향성. 오케이. This ends a sentence on a positive note. 이것은 끝마치게 한다. 이것이 마무리한대요. 뭐를 마무리한대? 어떤 문장을 마무리한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장을 마무리시킨대요. On a positive note. 어떻게 좀 어떻게. 긍정적인 알림.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하면. 문장 그대로 하면 이것을 끝마칩니다. 무엇을 문장을 어떻게
긍정적인 어떤 공지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상대방의 메시지로서 남기게 된다. 그러면 this는 뭐겠어? 이거 대신 왔지? saying what you can do. 네가 무엇,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문장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다. And 그리고 계속해서 this가 생략됐으니까 has로 형태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뭘 가진다? 뭘 가진대? 낮은. 낮은. 훨씬 더 낮은. 뭐지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낮은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경향성은 경향성인데 어떤 유발시키는 누가 뭐 하도록 어떤 사람이 그의 그 말에 대해서 뭐하도록 도전하도록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뭐하도록 도전하도록 유발시키느냐 만드느냐고 하면 만드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은 상대방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도전하도록 만드는 훨씬 더 낮은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해석은 그렇고요. 내용은 내용 정리하면 뭘 소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석하고 내용 파악은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고등부님께서는 그러니까 도전을 할 때 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변화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말에 도전하도록 만드는 더 낮은 경향성을 가진다. 이게 뭔 소린데? 좀 쉽게 풀이해봐. 그러니까 더 도전하게끔 그러니까 해준다고 말하니까 더 도전하니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뭐 좀 해주세요 이랬어.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가방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줬어. 내가 지금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가방 좀 들어달라 누가 나한테 부탁했다. 내가 지금 그 도전할 상황이 안 돼. 뭔가 그럼 가방 말고 그 옆에 있는 뭐 무거운 가방 말고 조그만 핸드백 이건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팔을 다쳐가지고 너무 무거운 게 이건 못하 이건 좀 힘들어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말했지. 내가 작은 건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장에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야. 쟤는 왜 저러고 그래?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걸 만드는 더 낮은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얘기는 내가 한 말에서 왜 이거 안 해주는데? 어? 왜 이거 내 가방 들어달라고 했는데 왜 가방 안 들어주는데? 주새끼 저거 나쁜 새끼 어? 어? 젊은 놈이 힘도 센 놈이 왜 안 해주는데? 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힌트가 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브라이언이야. 왜 브라이언이 큰 힌트냐? 이런 지금 보면은 지금 브라이언 같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안 나오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어떤 처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처세술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집어넣어야 되는 문장은 브라이언이야. 그럼 이건 뻔하게 뭐야? 예를 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글에 이런 글에 경향성을 뭐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충고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뭐야 되게 개념적인 아이디 뭐랄까 개념 읽기잖아 개념. 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쭉 이 글 쓴 사람도 안단 말이야. 개념만 계속 얘기하면 뭔 소리 하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뒷부분에 한번 뭐가 나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내가 방금 예를 들었듯이 예를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었는데 근데 that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뭐야? 이게 지금 가만 보면 여기에서 이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뭔가 네가 뭐 네가 할 수 없는 거 또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얘기할 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거절을 해야만 할 때마다 한 거야 이거. 네가 거절을 해야만 할 때마다 네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할 때 우리 보통 야 나 이거 시험 문제지 공식 좀 빌려줄래? 나 이번에 아파가지고 필기 못했는데 좀 빌려주려고 안 되는데 나 봐야 되는데 이러잖아.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아 요거는 내가 지금 봐야 되니까 안 되고 대신 이거 빌려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문장은 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어떤 문장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거절의 말이겠지. 거절의 말을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 시킨대. 전 뺐냐? 응. 왜? 아니 때렸어. 좀 그만 좀 때려 해줘. 누가? 아 진짜. 왜 어쩌다가 농구하다 그랬지 뭐. 이거 동훈이 뭘 안 하시네 이제? 응? 좀 하지 않네.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어떤 네가 하는 이 문장인데 해석은 문장이니까 네가 거절한 말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뭐다? 훨씬 더 낮은 경향성.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경향성이라는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뭐야? 만드는 거지. 누군가가 내가 한 거절의 말이야. 거절의 말. 그러니까 거절의 말에 모아도 도전하는 경향성이 나아지게 하는 말은 왜 안 해주려고 그래 이 새끼야. 좀 빌려줘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로 일본 문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 나 지금은 처리할 수가 없고, 하지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브라이언이라는 사람한테 너한테 도움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브라이언이 뭐 그거를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틀림없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뭐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문장 틀림없이 예를 들 문장에서 다짜고짜 거절하는 것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혀 예를 안 들었으니까 이거는 들어갈 리가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consider this situation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죠. A colleague comes up to you and asks you to look over some figures with them before a meeting they are having tomorrow.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lleague, 뭐면 colleague? 동료죠, 동료. colleague. 그러니까 어떤 동료가 comes up to you, 너한테 다가왔어. And ask A to do 나왔죠, ask A to do. 아, 그러니까 뭐야? 다가와서는 너한테 뭐예요? Look over, 뭐 하다? 검토하다,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다, look over. 그러니까 뭐야? 한번 검토해보라고 요청하는 거야, 당신 여러분들한테. Ask you to look over some figures. 자, figure는 다음 뜻이 너무너무 많아. 됐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뭐 근데 특별히 해석 안 해도 상관없어. 뭐 매너일 수도 있고 어떤 몇 가지 문제점을 밑에 그들과 함께
before a meeting, 오전에 어떤 회의 전에 they are going to have a, they are having 뭐 내일 뭐 회의를 하나 봐. 내일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뭐 어떤 문제 관련된 상황이겠지. 관련된 상황을 한번 뭐 해달라고 look over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활성화 안 되고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you simply say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이거 다짜고짜 뭐 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 이거 좀 검토해 봐주시겠어? 내일 우리 회의하는데 뭐 이런 이런 문서 피규어를 써가지고 이거 한번 봐주시겠는데 여러분들 you simply say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지금 안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됐습니까? 왜냐면 다짜고짜 거절을 하던 거고 여기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instead of this은 뭐냐? Simply saying you know I can't do this now 인 거야. 그럼 뒤에 말을 봐야 되겠지. This may then lead to them insisting how important your input is, increasing the pressure on you to give in. 자, 이런 단어들 많이 나와. 이런 단어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뭐 이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디스는 뭐지? 뭐게 지금 하는 거냐? 이거 대신 오는 거죠. 다짜고짜 건드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자, lead to 나와서 lead to a doing 나왔어. lead to a doing 뭘 뽑았어? 에이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 뜻이죠. 똑같은 표현은 뭐야? cause a to do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make a do 하든지. 자, 이렇게 다짜고짜 거절하는 것이 내가 다짜고짜 거절하고 나면 뭐 할 수도 있다.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에시스트 뭐 하다? 그쵸, 우기다. 됐습니다. 우기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뭐라고 우기도록? 여기 인풋의 장학 뜻은 뭐예요? 입력이죠, 입력. 근데 여기 내용상 인풋의 의미는 뭐야? 네가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 네가 도와주는 거. 됐습니까? 네가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하는 상황으로 우기는 상황으로 이끌 수가 있다. Increasing the pressure. 이 왜 이끌어지냐? 현재 분사 구문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뭐를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너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증가시키면서. 더 강하게 우긴다면 더 세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To give in. Give in 뭐 하나? 항복하자. 두 손 두 발 들다. 그래 해줄게 하다. 여기 이 상황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뭐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You simply know I can't stand deal with this now. This may 이렇게 닥자고 단어 밖으로 거절하는 것이 may then lead to them. 거절한 사람을 내줘서 때문. 아니 참 부탁한 사람을 내줘서. 어, 뭐하도록 is it how important your input is. 너의 입력인데 네가 도와주는 거 있지. 네가 입력 뭔가 입력해서 정보를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기게 만들고 그리고 뭐하면서 그들이 뭐하면서 너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증가시키면서 뭐하도록 항복하도록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봐야겠죠. Or 다 나왔습니다. Or I can't deal with that now, but I can find you in about half an hour when I have finished it.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왔지만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 것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Or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요렇게 하거나지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하거나 또는 해서 요렇게 하거나는 얘랑 같은 말인 거야? 다른 행동인 거야? 여기 답을 들어갈 거야. 같은 행동인 거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갈 답은 14번이겠네요. 여기 뭐라고 했어? Instead of that, 이제 instead of that, that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대신에는 뭐야? 그렇게 하는 이 that은 뭐지? 그렇죠. 여기에 No, I can't deal with this now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황, 내가 지금 제대 여기에 이 문장이 또 3번하고 4번 사이의 문장. 이게 내가 제대로 거절한 거야? 제대로 거절을 안 한 거야? 제대로 거절을 못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했더니 아 지금 안 되겠는데요 했더니 일어난 상황이잖아. 나에게 가해지는 뭐만 커져? 아까만 커지고 나는 뭐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이후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호박처럼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래. 아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요 브라이언한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브라이언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explain them은 그것도 이 them 이렇게 나왔어. 이 them 뭐 되시고 왔어. 왜 it이 아니고 왜 them이냐 이거.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다 관계 있는 거죠. 대명사의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대신 왔죠. He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 figures. 그 문제들을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explain some figures가 문제를 뭐 해준다?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설명해 주는 게 뭐 해주는 거야? 알겠어. 이거죠 이거. 문제를 설명해 주는 게 인풋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니까. 문제가 쉬울 거다. 그러니까 내가 브라이언한테 부탁하고 그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말하거나 or 또는 그런 식으로도 해도 돼.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나 난 뭐 할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I can find you in an hour when I have finished. 내가 뭐 할 수 있다? 당신을 찾을 수, 부를 수 있단 말이야. 부를 수 있다. 언제 부를 수 있다? 대략 30분쯤 후에 in about half an hour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일을 끝마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때쯤이면 제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ither of these types of responses are better than ending it with a negative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these types of responses에 대한 얘기죠. 일단 다음 뜻은 뭐야? 이러한 종류의 반응 왜 하필이면 복수야?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 either는 이거 뭐로 바꿔줘야 돼요? is로 바꿔줘야 되죠. either of these types of, either of 뒤에는 뭐가 오고? 복수명사. both, either, neither. 얘기했었죠. both, either, neither. both 뒤에 both, either, neither 공통점 뭐예요? 복수. 전부 다 둘에 대한 얘기죠. 둘에 대한 얘기. both, either, neither는 전부 two에 대한 얘기하는 거다. both는 둘 다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 either는 둘 중 하나만 긍정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근데 내용은 여기에 either라고 썼지만 내용은 are를 썼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게 either를 뭐로 써도 되는 내용이야. either 대신 뭐 써도 돼? both로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반응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아 better 어떻다 더 낫다 than ending it with a negative 그것을 어떻게 끝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끝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끝내는 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안 되겠는 그러니까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라고 얘기하면 얘들이 상대방이 그 나한테
부탁을 했던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한대? 계속 아파하고. 계속 아파하고, 네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하고, 결국은 기부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대. 아니 그냥 아니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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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일이 일어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 외에 뭐 다른 것들 살펴봐야 될 만한 것들 여기서 뭐 어떤 게 있을까? 눈에 띄는 부분이나 뭐 문법적으로 내가 출제자가 된다. 그러면 일단 얘는 여기다 집어넣고 whenever you say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앞에서 살펴봤던 거. 그 다음에 whenever you say 국가관계사죠. whenev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왜냐면은 at any moment로 바꿔 쓸 수 있죠. at any moment you say 네가 말할 때면 언제라도 at any moment you say 말할 때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say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라. 이 what은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둘 다 볼 수 있어요. what은 관계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으로 장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is and the sentence on a positive note.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this도 중요하죠. this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네가 뭐 하는 거?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말해야 될 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positive 나오고 또 negative 나오죠? 네. 긍정적으로는 문장으로 끝내게 되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끝나게 되면 그게 뭐 어쨌다고? 뭘 가지게 된다? 상대방이 반발하게 될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프레셔를 주지 않는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이 부분의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죠. Has a much more tendency to cause someone to challenge. 예. 이거 간단하게 그냥 and you can evade it easily. 뭐 그 상황을 evade the situation easily.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대신에 이렇게 상대방, 이거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네가 거절한 말에 대해서 도전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더 훨씬 더 낮은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반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고 consider this situation 이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a colleague, 근데 지금부터는 상상이죠. 어떤 상황, 예를 드는 겁니다. colleague comes up to you and asks you to look over some figures with them before a meeting they are having tomorrow. 미팅하고 데이 사이에 일어난 일. 그렇죠. 뭐 하는 놈인데?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인 이유는? 미팅이. 미팅이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They are having the meeting. 그렇죠. having의 목적으로서 들어가니까 부사가 아닌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Which is to say, no, I can't deal with this now. 계속 디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각각 디스가 뭔지도 우리가 잘 내용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기 figure, some figures, figure. 뜻이. 좀 이따 사전 찾아보세요. figure의 뜻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뭐 몇 가지 문제점이나 뭐 고려해야 될 상황 뭐 이런 뜻을 써야겠고. This may then lead to them. 그다음에 이러한 표현, lead to A doing 의 표현. A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같은 말은 cause A to insist 하면 되겠죠. Then cause them to insist. 그 다음에 여기에 간접의문은 보이고요. How important it is. How important is it 하면 안 되는 간접의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 부분 나옵니다. 뭐뭐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this가 뭐하고 this가 이런 의미만으로 만들고 this가 또 뭐 시킨다?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단호박처럼 거절한 것이 이런 반발하도록 만들고 또 어떤 압력을 증가시킨다. this가 increase를 하는 거야? increase를 당하는 거야? 거절한 것이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increase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뭐 instead of that 또 이번에 that 이런 것들 this that 이런 것들이 뭘 가리키는지 꼭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 명령문으로 충고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I can deal with that now but what I can do 이거는 당연히 관계사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고 이건 무조건 관계사고 내가 할 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ask A to 나오고 A에게 to do 할 것을 부탁하다 hand가 부탁이 도움이고요 너에게 도움을 주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Brian 대신 왔고 그 다음에 be able to 뭐 같은 뜻인데 can 하고 같은 뜻인데 should can 안 되니까 should be able to explain 그 다음에 can이 뭔가 왔다 some figures 대신 왔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당연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말하면서 거절하는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딴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30분 좀 뒤에, 그때 되고 내 할 일 끝내고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or I can deal with that now. I can deal with that now, but I can find you in about half an hour when I have finished my job. Either of these types of responses, 그러니까 이게 반응. 이렇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가 are better than ending it with a negative. Ending it with a negative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걸 가리키는가? No, I can't deal with this now라고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난만 들어간 채로 끝나는 거. 그럼 negative. 여기서 사용했을 만한 수치, 숫자, 상수, 계산, 인물, 사람, 무슨, 뭔데, 부사고, 목표. 이런 뜻으로 써야겠네요. 목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첨가할 사람, 이런 뜻.